안녕하세요. 일관된 해석 직관 영어 상변생입니다. 오늘 절대공식 넘버 원 불어 어법문제 강의 일곱 번째 분사절에 대한 내용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어법 포인트는 이겁니다. 첫 번째 제일 흔한 문제, 분사랑 관련되어 있는 제일 흔한 문제는 ing와 pp의 구분입니다. ing하고 pp 구분 크게 진행 또는 능동의 의미와 수동의 의미를 구별하라라는 것이죠. 이게 이제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비동사 플러스 ing는 진행형이고 비동사 플러스 pp는 수동태지. 진행형이 맞겠니? 수동태가 맞겠니를 묻는 문제 나올 수 있어요. 두 번째, 분사 구문에서 ing 무조건 능동, 분사 구문에서 pp 무조건 수동입니다. 그래서 능동이 맞니? 수동이 맞니로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보어 자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목적격 보어가 나오면 SVOC 구조로 이 C 자리에서 ing가 맞니 아니면 pp가 맞니를 묻는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이 앞에 있는 얘가 이거를 능동으로 하면 ing고 얘가 이걸 되면은 pp가 나오는 겁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이것도 능동과 수동, 진행과 수동의 의미를 갖고 있는 그런 문제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ing하고 pp의 구분은 대부분 능동 진행과 수동의 구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두 번째. 분사와 문장 성분 동사의 구분 문제 나올 수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분사절 자체가 명사를 꾸밀 수 있잖아요. 이건 앞에 명사가 등장을 하고 그 뒤에서 분사가 나와서 꾸며야 되냐, 아니면 동사가 나와서 여기까지 주어가 돼야 되느냐를 물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뒤에 진짜 동사가 등장을 한다고 하면 꾸미는 말이 되는 것이 맞고요. 꾸미는 말 돼야 되니까 동사가 아니라 분사 나오는 것이 맞겠죠. 특히 분사절에는 ing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ing 형태하고 동사를 묻는 형태의 문제가 문장 구조 문제로 출제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 알아두세요. 그다음에 3번 능동과 수동의 구분 뭐 계속 얘기했던 거죠. ing 능동이고 pp 수동이다. 이 구분 문제 제일 많이 나올 수 있어요. 봅시다. 첫 번째. smoking 흡연이 is prohibited 금지된다. 이건 수동이죠. prohibiting 금지하고 있다예요. 그럼 흡연이라는 것이 뭔가를 금지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prohibit 하는 것은 목적어 자리에서 비어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거는 의미상으로 봤을 때 당연히 prohibited가 맞죠. 뒤에 목적어 없기 때문에라도 능동이 좀 이상하죠. 흡연은 금지된다. In all Smithsonian facilities, 모든 스미소니언 그 시설들에서 그 금지된다. 그다음에 두 번째, one more thing you need to do. 한 가지 더. 네가 할 필요가 있는 한 가지 더는 is to join a club. 하나의 클럽에 가입하는 거야. 그 다음에 devotes to mathematics. 지금 join a club. devotes라는 동사는 앞에 주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게 주어 자리가 아니잖아요. 어떻게 된 문장 구조입니까? 여기까지가 주어고 is가 동사고 to join이야가 보어로 쓰인 to 부정사 절이에요. 그럼 to 부정사 절 안에서의 구조는 to join이 동사 땡. 그 다음에 클럽 이하가 목적어 땡이 돼야 되는데 갑자기 디보츠라는 동사 나왔어.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럼 얘를 고치려면 어떻게 돼? 앞에는 클럽을 꾸미도록 만들면 되죠. 이 클럽을 꾸미는 말로 이렇게 바꾸려면 얘가 어떻게 바뀌어야 되느냐. 그래서 이 수학에 헌신하는, 수학에 집중하는 클럽이 되는 것이죠. 그럼 디보츠가 아니라 뭐가 돼야지 이게 정답이 될까? 두 가지의 가능성이 생깁니다. 첫 번째로, devote to라는 말이 뭐뭐에 헌신하다는 뜻이 될수 있어요. 그럼 뭐뭐에 헌신하다는 뜻이 될수 있으니까 devoting to가 쓰이면 뭐뭐에 헌신하는 이라는 뜻이 되면서 앞에 명사를 꾸밀 수 있거든. 그래서 devoting이라는 ing로 바뀌는 건 하나의 방법이고, 두 번째는요, devote oneself to라는 것이 자기 자신을 어디에다 헌신하다라는 뜻이 되니까 몸에 집중하다는 뜻이 되거든요. 이건 이제 자동사 표현이고 이건 타동사 표현인데 요 표현에서 수동태가 나오면 be devoted to가 나와요. 뭐뭐에 헌신하다는 뜻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be 빼면은 뭐가 돼? 김태희잖아, 김태희. 그래서 devoted to 이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devote를 devoted로 바꿔도 되고 devoting으로 바꿔도 되고 둘다 정답이 될수 있는 신기한 문제입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devoting to mathematics 해도 되고요. devoted to mathematics 해도 됩니다. devotes만 안 되는 겁니다. 알겠어요? 됐죠? 그다음 3번. A park official, 한 공원 관료가, 공원 관료라는 것은 이제 공원 관리인을 얘기하는 거겠죠? 정부 관리인, 정부에서 정부의 어떤 공무원이겠죠?
공원을 관리하는 사람이 한 공원 관리자가 was explaining 설명하고 있었다. was explained 설명되었다. to the crowd 여기까지만 보면 왠지 be explained to가 맞아 보이잖아요. 그죠? 근데 조심해야 되는 거는 그 to the crowd를 가로쳐 보면 뒤에 뭐가 보입니까? 대절이 보이잖아요. 이 대절이 뭐예요? 목적으로 쓰인 거거든. 알겠어? 그럼 능동이 맞죠? 수동이 맞아? 능동이 맞지. explaining 맞아요. 그래서 한 공원의 관리인이 was explaining 설명하고 있었어요. 누구에게? 군중에게. 테디아를. 그죠? 아니네. 잘못했네. 오이. 다시. 선생님도 형태만 보고 하니까 틀리잖아요. 그죠? 조금만 읽어본 거에도 형태만 보고 하니까 또 틀리잖아. 여기 to the crowd that had gathered 한 덩어리네. that had gathered 앞에 있는 crowd 꾸며집니다. 모인 군중이 있죠. 그죠? 그 다음에 why he had been unable to save the, 이건 연결되어야 되는 건데 이것도 밑으로 내려와 있대요. 이 why부터 여기까지가 목적어죠. 누구의? explain이라는 동사의 목적어지. 한 공원 관리인이 설명하고 있어서 누구에게? to the crowd이라는 부사어였던 거야. 모여 있었던 군중에게 뭘, 왜 그가 구할 수 없었는지 그 젊은이를, 젊은 남자를. 그럼 젊은 남자 죽었나 보네요. 그죠? 그러니까 그 군중들이 모여가지고 웅성웅성 되니까 그 설명, 와, 왜 자기 먹고 있는지를 지금 설명하고 있었다는 얘기죠. 어떻게 보면 약간 변명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보이네요. 그죠? 그 다음에 4번. In an overall structured, ritualized life. In an overall, 전체적인 구조화된, 의식화된 삶 속에서 여기까지가 문장 성분 부사어야 일단. 부사어. 삶 속에서 We certainly don't need to. 우리는 확실히 뭐뭐 할 필요가 없다. 뭐 할 필요가 없다? Have each hour of the day. 하루의 매 시간이 accounting for, 설명하고 있게. accounted for, 설명되게 할 필요가 없다. 여러분들, account란 동사가요. account for 있으면 어떻게 두 가지 의미 알고 있어야 되죠? 첫 번째는 explain. 뭐뭐를 설명한다는 뜻이 있고요. 두 번째는 어떤 비율을 차지하다. 어떤 비율을 차지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나온 구조 하나 또 뭘 알아야 돼? have, 목적어, 그 다음에 ing, pp. 쓰이면 이 뒤에 있는 ing하고 pp나 뭐예요? 보어입니다, 보어. 이 목적어를 뭐뭐 하고 있게 시키다야. 뭐뭐 하고 있게 시키다. 여기 진행의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뭐뭐 하고 있게. 그 다음 이거는 수동 의미 들어있어요. 목적어가 뭐뭐 되게 시키다 라는 뜻이에요. 이해됐어요? 그럼 여기서 have 뒤에 있는 each of the day, 그 날의 매 시간이 accounting 쓰이면 시간이 뭔가를 설명한다는 뜻이 되는 것이고 accounted for 그러면 시간이 설명되게 하는 거지. 이해됐어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 시간이 뭘 설명하겠니? 시간이 설명되는 거지. 시간이 설명되는 거지. 그죠? PP 과거분 설명태가 맞는 거죠. 그래서 counted가 정답이 됩니다. 매 시간이 시간 설명되게 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은 뭐야? 매 시간을 설명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네가 매 시간을 설명할 필요가 없어. 이런 얘기 있죠. 매 시간이 설명되게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는 그러므로 자발적 행동을 위한 시간을 남길 수 있다. Can that leave time for spontaneous behavior? 됐나요? 다시 한번 갑니다. In an overall structured ritualized life. 그 전체적인 구조화된 의식화된 삶 속에서 We certainly don't need to. 우리는 확실히 뭐 할 필요가 없다? Have 시킬 필요가 없어요. Each hour of the day. 그날의 매 시간이 accounted for. 설명되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And can thus leave. 그러므로 남길 수가 있어요. Time for spontaneous behavior. 자발적 행동을 위한 시간을. 됐죠? 그 다음에 5번 갑니다. 이거 기출이네요. 그죠? On January 10, 1992. 1월 10일 날에요. 1992년 1월 10일 날에요. Ship traveled. 잘 봐봐. traveled가 쓰이면 이거는 지금 여기까지가 주어인 것이야. 얘가 동사가 되고 여기까지 주어인 구조가 되는 거야. 한 배가 여행했다요. traveling 쓰이게 되면 무조건 수식 구조야. traveling 쓰이면 뭐라고요? 응? 얘가 쓰이게 되면 traveling 이하는 앞에 있는 뭐를? 쉽을 보여주는 거야? 꾸미는 구조가 되는 거죠. 이해됐어요? 쉽지? 한 배가 여행했다.
한 배, 어떤 배, 여행하는 배야. Through the rough seas, 거친 바다를 통과해서 라는 게 나왔어. 그 다음에 여기 끊어졌네. Lost가 동사네. 얘가 동사니까 동사 나올 수 없잖아. 꾸미는 말이 맞지. 이해됐어요? 그래서 traveling이 맞습니다. 한 배인데 어떤 배예요? 거친 바다를 통과해서 여행하고 있던 한 배가 로스트 잃어버렸습니다. 12개의 화물 컨테이너들을. 근데 그 중에 하나는 held, 쥐고 있었어, 갖고 있었어. 뭐를? 28,800개의 floating, 둥둥 떠다니는 목욕 장난감들을 brightly colored ducks, 밝게 채색된 오리들과 개구락지들과 그 거북이들은 were set adrift, 표류하는 상태로 놓여졌죠. In the middle of the Pacific Ocean, 그 태평양 한가운데에서. 되죠? 그 다음에 6번. 6번이 또 무진장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거. 어? 일반적 문제가 아니에요. The result of this anxiety, 이러한 걱정의 결과는 was the invention, 발명이었습니다. 그럼 걱정의 결과가 발명이었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야? 걱정의 결과로 발명했다는 얘기입니다. 뭐를? 한 이상적인 형태의 영어라는 언어의 한 이상적인 형태의 발명이었다. 그러니까 걱정의 결과로 만들어진 게 영어의 그 이상적인 형태였다는 얘기인데 not only covered a spectrum of grammar, 그 a spectrum 면들이에요. Grammar의 면, vocabulary의 면, pronunciation의 면, 합쳐서 면들. 알겠어요? 그러니까 문법, 어휘, 발음이라는 이 면들을 커버할 뿐만 아니라 but also importantly linked to ways. 여기 importantly linked라는 말 나왔잖아.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되는 거는 이거예요. Not only A, but also B. 아, 병렬이네. 병렬이니까 여기 뒤에 있는 게 linked였으니까 앞에도 covered 될 거야 라고 생각하면 돼.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반드시 무조건 항상 100% 완벽하게 앞뒤에 똑같은 게 나온다는 게 아니에요. 이해됐어요? 병렬 구조라고 하는 것은 비슷한 것이 나올 확률이 높긴 하지만 100% 항상 비슷한 것만 나와야 되는 거를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알겠어? 달라 보이는 게 나올 수도 있어요. 역할만 공유되면 되는 거야. 역할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목적어 자리에 명사구가 나오고 엔드가 나오고 또 명사구만 나오는 게 아니라 명사구, 엔드, 간접 의문이 나올 수도 있는 거야. 역할이 둘 다 목적어 될 수 있으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 다음에 전치사구가 부사로 쓰일 수 있잖아. 전치사구 나오면 엔드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부사절이 나올 수도 있어. 왜? 둘 다 부사어 될 수 있으니까. 그것처럼 여기에서 지금 분사구문하고 분사구문 두 개가 그냥 병렬 구조로 연결이 된 건데 첫 번째 분사구문은 능동이 돼야지 맞아요. 왜? covering이라는 동사의 역할을 하는 게 나와야지 뒤에 a special grammar 말하는 목적어 역할할 수 있는 게 나올 수 있는 거지. 이해됐나요? 그럼 여기서 앞에서 이거의 주어는 누구냐면 이상적인 영어예요. 이상적인 영어. 그 이상적인 영어가 포함하고 있는 거야. 뭐를? Grammar, vocabulary, pronunciation의 면들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그 이상적인 영어라는 것은 중요하게 연결돼 있어. 방식들하고 어떤 방식? 행동 방식들, 그 다음에 믿음, 그리고 가치체계랑도 연결돼 있어라는 얘기죠. 여기 버더소담의 being이라는 것이 탈락이 일어났다고 생각하셔도 돼요. being이. be linked to에서 being이 탈락되면서 이 형태가 나온 걸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겉보기에 무조건 아 1이니까 1이 이렇게 가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문법 문제는 형태로만 파악하게 되면 틀립니다. 반드시 뭐 하라고? 해석해보라고. 알겠어? 이 문제는 예전에 스님이 가르치던 문장에서 나왔던 거고 스님이 만든 문법 문제예요. 경각심을 주기 위한 문법 문제죠. 알겠어? 스님은 경각심을 주는 문법 문제를 좋아합니다. 왜? 여러분이 너무나 단순하게 그 접근을 했다가 만약에 이런 함정이 존재하는 문제를 딱 만나게 되면 그냥 바로 틀리는 거니까. 알겠어? 문법 문제는 반드시 해석하고 문장 구조를 파악하면서 보셔야 됩니다. 알겠나요? 단순 무식하게 병렬구조 병렬구조는 형태가 똑같아야 돼 얘랑 똑같네 얘야 라고 하면 큰일 난다고. 알겠어? 아예 버덜스디를 지우고 생각해봐. 그럼 쉽잖아. 무슨 말 이해됐어요? 조심하세요. 여러분이 근거로 삼고 있는 기준이 오히려 함정일 수도 있다는 것을. 알겠나요? 네, 이것으로써 오늘 어법 문제 풀이 분사절 부분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